진짜 왜 깨지? 집착증 같은 게 생겨가지고 이 지경이 됐습니다. 신난다. 신세계 발견. 이거 아닌 것 같아. 여러분 안녕. 1년 동안 사모은 패드들이에요. 어마무지하다. 1년 동안 쓰면서 좋았던 제품들, 다들 알고 계시는 제품들도 있겠지만 랭킹 탭에서 안 보였던 것들도 간혹 있거든요. 오늘 리뷰 보면서 나도 그 생각이랑 똑같아, 난 좀 아닌 것 같아 하신다면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출발. 토너 패드에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성분이 아하, 바하, 파하, 라하. 작년 편에서 보셨다면 잘 보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띄워주세요. 가장 중요한 건 토너와 패드의 조화이라고 생각해요. 그 조합이 잘 맞는 제품들로 리뷰할 거고, 종류는 이렇습니다. 아하, 바하, 파하, 라하, 그리고 요즘엔 각질 제거 성분이 없는 제품들까지 잘 나오더라고요. 여기서 잠깐, 아하를 아시나요? 바하는 아시나요? 아하는 수용성, 건성에 좋은 각질 제거 성분이고, 바하는 지용성, 지성에 좋은 각질 제거 성분입니다. 듀이트리의 AC 컨트롤 EX 딥그린 카밍 패드. 초록초록해. 일명 쌈무팩. 아하, 바하가 각질 제거 성분으로 들어가고, 보시는 것처럼 디카가 들어갑니다. 페퍼민트가 들어갑니다. 여기에 락토바실러스가 들어가서 뭐 발효 성분 가렵다 하시는 분들은 주의하시고, 초록색이 있고 흰색이 있는데 아, 구분을 잘 못하겠어요. 초록색은 극세사 면이고 흰둥이는 순면 패드예요. 그래서 초록색을 가지고 흡토를 해볼게요. 화할 정도로 시원한데? -5.7도. 열감을 쫙 내려주는. 화장이 열감이 있으면 뜨거든요. 그래서 이걸 붙이고 있으면 열감을 내려줘서 화장이 잘 받더라고요. 물론 약간 두께감이 있다 보니까 팩토를 하기에는 완전 100% 찰떡은 아니었다. 아하, 바하가 들어갔는데 어떻게 이렇게 자극이 적을 수가 있지? 그리고 처음에는 좀 미끄덩거려서 이거 여드름 피부나 지성 피부에는 약간 무거울 수 있을 것 같은데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끈적임 없이 사라져요. 열감을 내리고 아하, 바하로 각질 제거를 순하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추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거죠. 아하, 바하도 이렇게 순할 수 있다 너네. 바하가 각질 제거 성분으로 들어가 있는 셀리맥스 어성초 바하 지우개 필링 패드. 지우개래. 바하가 들었대. 화해에서 1등을 했는데 스크럽 필링 부분에서 1등을 했어요. 셀 것 같은데? 사이즈는 좀 작은 편이죠. 패드가 앞쪽에는 엠보가 되어 있고 뒤에는 거즈가 되어 있어요. 앞에 엠보가 되어 있으면은 뒤에는 순면으로 되어 있거나 이래야 되는데 얘는 둘 다 강력해. 어떻게 써야 되냐면 엠보로 한번 좀 불려줘요. 그런 다음에 이 거즈면으로 슬슬 엠보면으로 쓰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다. 개인적으로 그 정도로 가장 셌다. 근데 효과가 확실한 거예요. 콩나물 대가리를 딱 대는 그런 기분. 블랙헤드 화이트헤드가 눈에 띄게 이게 없어지는 게 눈에 보이니까 이거 매일매일 쓰면 안 될 것 같고. 네, 여기를 만져봐요. 여기를 약간 오돌도돌하게 뭐가 나와 있고, 그때 슬슬슬슬 불려주고 살짝 닦아주는 용도로 그 정도로 쓰기 너무 좋은 제품이었어요. 그리고 이 안에 어성초 성분이 또 들어가잖아요. 녹차수, 티틀이 들어가고요. 나름 강력하지만 순하게 잘 잡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브라이언이 생각났어. 더러운 건 싸가지 없다. 확실한 각질 제거,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제거를 원한다면 셀리맥스. 파하라는 민감하신 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하에서 조금 더 발전된 성분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분자량이 크고 바로 흡수가 되지 않아서 순해요. 그리고 보습이 좋습니다. 라하 같은 경우는 4세대 필링 성분이잖아요. 민감성이 정말 좋아요. 저는 라하파가 좋더라고요. 니들리 데일리 토너 패드. 언젠가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했는데 드디어 가지고 왔습니다. 에센스가 찰랑찰랑하죠. 오, 으마으마하게 크다. 무려 보름달 패드 8cm. 엠보면이 있고 매끈한 면 두 가지로 이루어졌고, 이미 이렇게 에센스가 흥건하죠. 정말 보습력이 좋고 팩하기 좋은. 엠보로 다 깎아주고 이렇게 팩해도 되죠. 밀착력도 괜찮은 편이었어요. 이 친구는 파하가 들어가 있지만 바하랑 같이 들어가 있어요. 각질 제거가 되면서도 어느 정도 보습감을 줄 수 있는. 성분은 시카 티트리 조합으로 되어 있고 글리세리 글루코사이드라는 성분이 들어가요. 수분 크림에 많이 들어가는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수분이 한껏, 수분이 콸콸콸, 수분의 문을 확 열어주는 패드라고 보시면 돼요. 얘를 조금만 붙여놔도 피부가 자박자박 촉촉해져요. 화장 전에 하니까 꿀이에요. 그러니까 좀 그런 게 있네. 사람의 마음이 쟤는 작아서 싫은데 얘는 또 너무 큰 거야. 그래서 얼굴을 다 했어. 근데 좀 아깝네. 종아리 이렇게 다 깠다? 신세계 발견. 너무 매끈하게 유지가 잘 되는 거예요. 몸까지 써야 비로소 완성이 된다. 저 같은 경우는 유수분 밸런스가 조금만 안 맞아도 좁쌀이 많이 나는 편인데 요거를 일주일 내내 써줘 봤더니 좁쌀의 효과를 봤거든요. 나 이거 왜 이렇게 인기 있는지 이제 알았다니까. 유수분 밸런스 굿. 이즈 엔트리 어니언 뉴페어 클리어 패드. 어니언. 설마 그 진짜 양파인가? 딩동댕.
양파 냄새 나나나나 안 나더라고요. 스킨패드, 당근패드 느낌. 당근패드랑 되게 비슷하다. 가릴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나는 반을 못 가릅니다. 이걸 5대5로 정확히 가릴 수 있는 사람 있나요? 각질 제거 성분이 파하 성분으로 들어가요. 입자가 크고 보습력이 강한 성분. 적 양파 추출물 92%. 소듐 헤파린 컴플렉스. 이게 뭐냐면 소설책을 보신 분도 아실 거예요. 동화제약 파티온. 그 앰플에 들어간 핵심 성분이거든요. 여드름에 진정에 좋은 성분. 욕심을 어마무지하게 냈어. 나이아시나마이드, 트라이사믹 애시드, 비타민C 유도체까지. 미백에 좋은 성분들을 넣어요. 판테놀 들어가고요. 알란토인 들어가고요. 트레알로스 들어가고요. 보습까지. 그러니까 욕심이 욕심이 욕심 덩어리야 여기 지금. 근데 제가 이거를 어떻게 쓰면 좋았냐면 비타민C를 바르기 전에 워밍업 단계로 써주니까 좋더라고요. 시너지가 너무 좋잖아요. 미백 성분하고 비타민C야. 수분감은 매끈해지는 수분감이에요. 스킨푸드의 당근 패드에서 조금 더 미백 쪽으로 관리를 또 한 번 하고 싶다면 이 제품 추천. 너 욕심 많다. 브링그린 티트리시카 트러블 수딩 토너 패드입니다. 자, 안쪽에 보면 순면 패드로 되어 있어요. 라하 성분이, 각질 제거 성분은 들어가고 순면인데 구멍이 뽕뽕뽕뽕 뚫려 있습니다. 밀착력은 나쁘지 않은데 이렇게 약간 흐물흐물 거리기 때문에 닥토를 하기에는 약간, 근데 흡토는 괜찮았다. 이렇게 쏙 들어갑니다. 산뜻한 제형. 티트리랑 시카가 주로 들어가고 시카가 좀 특이하게 들어가는 게 병풀이 들어갔다 하면 병풀 추출물, 병풀 입수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게 60일 된 병풀을 채취한대요. 그때 가장 뭐 영양분이 많다고 합니다. 뭔가 한 끗이 부족해. 진정에도 괜찮은 것 같고 그 수면이고 부드럽다 부드럽다. 근데 닥토를 하기 좀 그런데 팩토를 하다가 보니까 약간 좀 흐물거리네? 이걸 어떻게 써야 되지? 그래서 얘를 뭐 하다가 이렇게 늘렸다? 늘려서 이렇게도 사용을 해봤는데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려봤어요. 가격이다. 22,600원에 90개에 90개를 더 줘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보여드린 패드 중에 가장 저렴합니다. 가성비 좋다. 각질 제거 성분이 없습니다. 각질 제거 성분이 없는데 어떻게 토너 패드야? 각질 제거가 되는 거야? 물리적으로 약간 누르면서 각질 제거가 될 수도 있다. 노폐물 제거가 될 수도 있다. 메디힐의 티트리 트러블 패드입니다. 근데 이 제품은 아하 성분이 소량 들어가 있는데 각질 제거를 위한 아하가 아니에요. 그냥 제품을 만들기 위한 이렇게 생겼습니다. SS가 찰랑찰랑하게 나오고요. 잠깐만, 메디힐 선생님들 집게가 리뉴얼 됐다고 하는데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메디힐 제품이 왜 괜찮다고 생각하냐면 욕심을 안 내요. 심플해요. 전 성분이 19가지밖에 딱 안 들어가고 티트리의 모든 것을 그냥 다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즈면도 뭐 많이 까끌거리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많이 부드럽지도 않고 진짜 적당한 사용감. 이 집이 마스크팩을 만들잖아요. 그 이 패드와 토너의 궁합이 좋은 것 같아요. 착 얹으면 밀착력도 좋아요. 엄청나게 수분을 주는 패드는 아니에요. 닥토하는 패드고 살짝 이제 한 5분 정도만 붙이고 있을 수 있는 그런 패드인데 뭐가 올라올 것 같을 때 티트리 붙이면 나는 무조건 효과를 본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 보면 효과를 보실 겁니다. 산뜻한 사용감 남는 게 거의 없어요. 이 집이 티트리 명가잖아요. 티트리 팩이 진짜 유명하죠. 근데 티트리 팩에는 터피네올이라고 하는 티트리 핵심 성분이 들어가요. 패드에는 안 들어가요. 그게 조금 아쉬웠습니다만 이 친구는 국민 패드라고 칭할 만큼 가격도 괜찮고 적당한 사용감에 누구나 써도 괜찮을 만한 토너 패드가 줄 수 있는 건 딱 여기까지야. 더 이상 넘어오지 마 할 수 있는 패드라고 생각해요. 국민 티트리 패드. 더마토리 하이포 알러제닉 시카 거즈 패드입니다. 지금 1등일걸요? 랭킹? 써보고 싶잖아요? 랭킹템으로 계속 있으니까. 그래서 얘를 왔는데 얘를 뜯다가 거의 저 세상까지 갈 뻔했어. 악명 높은 씰링 뜯기.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막 후기를 읽어봤더니 저 같은 분들 진짜 많으시더라고요. 정말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뜯었는데 거기서도 약간 좀 열이 받더라고요. 보세요. 거즈면 그리고 매끄덩매끄덩한 젤리면. 거즈로 한번 이렇게 살짝 닦아주고 젤리면을 척 하고 붙였더니 너무 시원한 거예요. 진짜 열 받고 열 빼주고. 이거 약간 큰 그림인가? 패드 에센스 부분도 나쁘지 않았어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시카 1%랑 유칼립투스에서 추출한 구아이아줄렌 들어가거든요. 홍조에 참 좋고 진정에 좋은 성분이잖아요. 에센스 듬뿍 들어가 있는 거 보세요. 해자롭게 넣어주셨는데 아, 나 왜 이렇게 힘들고 화가 나는 거지? 그러다가 2차로 또 터진 게 있어. 아, 한번 닦아봐야겠다 이렇게 닦는데 젤리면을 잡고 거즈면으로 닦아야 되잖아요. 근데 젤리면이 자꾸 미끄러지는 거야. 못 닦겠는 거야. 그래서 아, 이것도 다 큰 그림인가? 자극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 오늘 보여드렸던 패드 중에서 가장 자극이 덜했던? 정말 순한 진정에 좋은 패드. 얘는 순한데 패키지가 화가 나. 죽 먹고는 못 뜯어. 이거 한우 먹어야 돼.
넘버즈인의 시카 갈아 만든 초록 패드. 각질 제거 성분은 없어요. 정말 에센스가 어마어마하게 찰랑찰랑해요. 이 정도 내가 마지막쯤 썼을 때 에센스가 남아있으면 괜히 이렇게 좀 뿌듯함? 그런 건 좋았고, 안쪽에 초록색 면, 하양색 면. 이 셀룰로즈 면인 것 같아요. 엄청 부드러워요. 적당한 두께 시카를 통째로 갈아 넣었대요. 20% 시카 성분 들어가고, 감초 들어가고, 어성초 들어가고, 진정에 완전 포커싱이 돼서 만들어졌고, 아까 열감 내려줬던 주이트리 제품 비슷하게 오 진짜 시원했어요. 그리고 그 시원한 느낌이 오래 가서 좋았어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반을 쪼갤 수 있거든요. 내가 이번에 잘 쪼개볼게. 조금 보푸른다요. 대나무 면으로 닥토를 하고 시카 면으로 흡토를 해요. 그리고 자유자재로 뭐 붙일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트러블 진정용의 효과를 본다기보다 붉은기 진정용에는 확실히 효과가 있었던 제품이었어요. 시카를 통째로 갈아 넣어서 그런지 이 제품 쓰고 나서 약간 입술 같을 때 화한 느낌? 근데 성분표를 쫙 봤더니 자몽 껍질 오일, 제라늄, 로즈마리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그런데 내가 거기에 조금 예민하게 반응한다 하신다면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트러블 진정보다 붉은기 진정 추천. 순위 뽑나요? 오랜만에 가볼까요? 3위! 메디힐! 기본에 충실한 국민템! 그냥 적당한 것 같아요. 저는 욕심 안 부리는 사람이 좋습니다. 2위! 니들리! 바하랑 파하 성분이 각질 제거도 되면서 수분길도 열어주면서 몸까지 닦을 수 있으면서 종아리 잉그러우네요. 너무 좋아요. 1위! 그래 너 다 해라 그래! 한참 다 번갈아가면서 쓰다가 내가 어느 정도 스터디가 됐다 그러고 나서 일주일 후에 토너 패드 한번 써볼까 딱 썼는데 얘를 손을 잡게 되더라고요. 효과가 엄청나게 미백에 빡 트러블 막 여드름 막 들어가고 이러지 않아요. 근데 성분면에서 믿고 쓸 수 있고 패드가 워낙 순하다 보니까 얘를 잡게 된다라는 거죠. 욕심 안 내는 사람이 좋다고 했다가 몸까지 쓸 수 있는 게 좋다고 했다가 욕심 많은 너 다 해라 라고 끝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고 나는 이 패드 좋던데요 하신다면 다음에 또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댓글, 좋아요, 구독, 알람, 인스타그램도 팔로우 해주세요. 여러분 안녕.